반갑습니다. 9월 1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바우닥스 바이오 라이스 두 종목 이제 간증을 좀 올려드렸는데요.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,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우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얘기 한번 좀 치고 그랬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할때저 같은 경우 4% 정도 짧게 먹고 나오고, 뒤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었나?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가다가 계속 이 힘없이 막 빼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방금 이제 조금 먹고 났는데요.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까지도 빠질지 올라갈지, 그런 것좀 힘의 균형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. 되도록이면 이 상단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전저점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좀 안정적으로 매수 자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런 데가 좀 어중간한 자리거든요. 힘이 들어와서 힘이 들어와가지고 뭐딱 들어가면 또 이것을 빼버리고 또 매도해 버리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, 그런 것들의 리듬을 자기가 좀 미국 흐름을 좀잘 보면서 경험을 좀잘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. 그 다음에 라익스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질 때 정확하게 세력선, 그 다음에 일반이 돌아나간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세력선대에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8% 정도 먹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뒤쪽은 안 왔고, 포커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정확하게 칼같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서 이게 8% 정도 먹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딱 돌아 나가는 좀 자리 유형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소넷을 올려야 되는데, 소넷은 장전 초반만 한번 치고 이때만 한번 치고 쭉 올려 내렸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힘들이 좀안 보여가지고 여기서는 좀 깔짝했거든요. 여기서는 뭐 시간대에서 깔짝했는데 이거는 험해도 험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뭐라고 하죠? 여기서 안 내려가는데 지 혼자 서면 딱 그인 거고, 여기서 이제 세력선, 여기서 이제 이만큼, 그대로 칼같이 좀 들어 올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만 하고, 뒷구간은 안 보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저널로 갈아탔습니다. 리저널이, 좀더 힘이 세가지고, 저 간종은 안 올려드렸는데, 이것도, 전형적인 유형이었거든요. 초반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안 지켜봤는데, 뒤쪽에서 좀 끌어올려가지고, 뒤에서 전형적인 타점,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, 유행에서, 좀 한번 미끄러지면 바닥 돌아갈 때, 그 다음에 이제 1등주로 이제 변마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끌고 왔는데, 전형적으로 또 1등주로 이제 돌아섰죠. 돌아서면은 가정에서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을 좀 보면서 계속 눌림 줄 때마다 매매를 좀 했고요.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턴을 여기서는 이제 세력선 여기 몇입니까? 9시 반에서 이제 칼같이 이제 세력선에서 쭉 끌어올렸죠. 그래서 그런 어떤 1차 매도 라인, 2차 매도 라인 좀 생각하면서, 좀 길게 끌고 갔어야 되는 거고요. 여기도 이제, 7시에 다시 45분입니까?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렸더라고요, 이게.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번또 기회를 줬고, 뒤에서 또한번더 줬는데, 이건 한 턴이 이제 바닥에서, 세력선의 이쪽이 이제 10점 이상 같으면은, 이게 이제, 제가 이제 종합권에서 이야기하던 그 균형점이 좀 깨진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, 뒤쪽을, 뭐, 뚫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, 뒤쪽에서 흘러갈 때는, 그거보다 더 타점 아래에서 이제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물론 뭐 세력선에서 돌아가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,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제는 이제 리저널이 정상적으로 이제 1등주 종목을 했어야 되고요. 장전은 이제 손에 치고 갔지만, 오늘은 이제 바닥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서 뭐이 윗단으로 해서 치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, 좀더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 정해진 시간대에서
0.7354 그쪽 근처에서 싸움하시는 게 낫습니다. 이 근처에서 이렇게 힘을 보면서 치고 올라갈지, 그 다음에 뭐 내리면은 뭐 여기 사람도 물타기해서 들어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면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여기까지 이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